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운영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배상명령 신청과 중복소송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4-1227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기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이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이제 이 사건은 이제, 피해자인 그, 피해자가 이제 배상명령 신청까지 같이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도 다투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은 사기로 기소가 돼가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3천만 원을 포함해서 초항 2억 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의 약정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2019년 12월 20일 날 상사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 2억 원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상사 채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났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패소해서 항소심을 제기했었죠. 근데 이제 피해자가 2000년 1월 10일 날, 그러니까 패소한 지한한달 정도 지나서 피고인의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심이 편측은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피고인이 아니 그 대여금 3천만 원 포함한 2억 원 소송은 내가 이겼는데 형사 소송에서 또 3천만 원을 왜 줄여야 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중복 청구이기 때문에 기판력에 반해서 청구할 수 없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내용을 뭐라 하냐면 배상명령 신청은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실시할 수 없는 거다. 이때 이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 행위, 즉 범죄 행위로 인한 불법 행위 이 손해배상 청구일 때에만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고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은 불법 행위나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약정금 청구였다. 따라서 이거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경우가 아니다. 그러므로 편취부에 관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요겁니다. 내용 간단하죠? 결국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민사 간이하게 그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가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간이 절차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닌 청구에 관한 소송이 있다라도 배상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국 대여금 명령의 편취금 3천만 원에 대한 약정금 청구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다른 청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상명령 청구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청구원이 다르기 때문에 약정금 청구와 불법행위 청구를 다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좀 배상명령 신청에서 다른 그 청구에는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만을 말하는 거다.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